저는 방금 듣던 어쿠스틱 춤이 저한테는 더 익숙해요. 이 곡을 처음 만들었을 때 제가 방 안에서 혼자 어쿠스틱 기타를 치면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뭔가 오늘 이렇게 단독 콘서트 마지막 날에 마지막 앵콜곡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를 어쿠스틱 버전으로 부르니까 되게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괜찮았나요? 네! 아직 부르지 않은 곡이 하나 있죠. 네. 이 곡을 마지막으로 한 이유는 저는 뭔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뭔가를 계속 사랑을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해서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뭔가 이 노래를 부를 때면 아무 생각 없이 저도 진짜 제 주변이 사랑으로 물드는 것 같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느 속도, 어느 방향, 어느 도착지로 갈지 정말 아무도 모르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좋은 아티스트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가지고 있는 삶에서 서로를, 스스로를 일단 먼저 사랑을 하면서 꼭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따뜻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와 제 음악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한로로였습니다. 고마워요.